데이트 약속에 늦은 준상 씨. 화가 났을 여자친구 생각에 진땀이 납니다. 준상 씨는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꽃을 선물해 기분을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주위에 꽃집이 없어 막막했습니다. 하지만 꽃 자판기가 해결해줬는데요. 버튼 한 번이면 예쁜 꽃이 나오고 비누꽃부터 드라이플라워까지 종류도 다양해 여자친구의 취향대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. 덕분에 준상 씨는 여자친구와의 위기를 모면했는데요. 꽃 자판기뿐만 아니라 고민 상담을 해주는 자판기도 생겼습니다. 본인의 고민을 고르면 글귀와 함께 해결책을 제공해준다고 하는데요. 미래 망막증 등 고민의 종류가 2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. 가볍게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샐러드 자판기와 반찬 자판기는 물론 바나나와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색 자판기도 있습니다.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주로 젊은 층이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. 또한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도 자주 이용한다고 합니다. 새로운 자판기의 등장으로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100원짜리 커피 자판기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양촌니 커피는 어디서 마셔야 할까요? 지금까지 카드 뉴스였습니다.